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오르겠고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뚜렷한 비나 눈 소식 없는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오르겠지만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14에서 19도의 기온분포를 보이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뚜렷한 비나 눈 소식이 없는 가운데 일부 동쪽 지역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동안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입동인 월요일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은 더욱 짙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